먼지쌓인 외장하드에서 과거 인터뷰를 샅샅이 텁니다. 최지혜의 에필로그. 2016년 5월 15일 연일 화창했던 날씨에 잔뜩 설렜는데 자고 일어나니 하늘이 우중충했습니다. 그날은 가수 성시경의 브랜드 콘서트 축가가 열리는 날이었죠. 날씨가 변덕을 부렸고 야속하게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취재하러 가는 발걸음이 축축했습니다. 순식간에 열악해진 근무 환경을 맞닥뜨리니 취재 의욕이 사그라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어차피 노트북도 못 여는데 가서 즐기다 오자 애써 긍정 회로를 돌리며 연세대 노천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날씨 좋으면 천국인데 비만 오면 지옥이네요. 여전히 빗줄기는 굵었지만 노천 극장에는 우비를 쓴 관객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관객들에 대한 예의라며 우비도 입지 않고 무대에 오른 성시경은 특유의 부드러운 유머로 인사를 건넸어요. 오프닝 무대 두세 곡을 소화한 성시경은 비를 쫄딱 맞고도 실은 기색 없이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되려 쏟아지는 비에 몸을 맡긴 듯 무대 곳곳을 누비며 관객들과 눈을 맞췄죠. 곳곳에서 피어나는 물안개와 어우러진 성시경의 목소리는 분위기를 더했고 비 내리는 노천극장은 황홀경에 촉촉히 젖어갔습니다. 성시경의 표현을 빌어 그 상황이 지옥이었다면 내 기억 속 그 공연은 환희에 찬 지옥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분명히 이게 제 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힘든 것 같아요. 배부른 소리일 수 있겠죠? 앨범도 안 내는 가수인데 공연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덕분에 정신 차려서 앨범 내겠습니다. 2011년 정규 7집 처음의 끝으로 정규 앨범이 없던 성시경이었죠. 그는 앨범 발매보다 TV에서 활동이 잦은 것이 꽤 겸연적인 눈치였어요. 우비를 뒤집어 쓴 채 이 고난스러운 하모니에 참여한 동지들이 오랜 시간 그의 새 음악을 바라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만 에둘러 표현한 요즘 힘들다는 말에서 아티스트로서의 고충과 갈증이 함유된 듯 다가왔어요. 어떤 영감이나 의지는 때로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고 감감이 기약이 없기도 하죠. 이를 모르지 않는 관객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성시경의 이 고백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이자 진정한 꿈이라는 걸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큰 에너지를 받았으니 정신 차리고 노래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로부터 5년 만입니다. 성시경의 정규 8집 발매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규 7집 이후로는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렀죠. 피노키오였다면 코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을 성시경은 드디어 그날 노천극장에서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정규 8집 발매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대단한 앨범은 아니지만 나쁜 앨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10년 만에 정규 앨범의 무게가 분명 적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랜 시간 구슬땀을 흘렸을 성시경은 다만 조금 후련해질 것 같다는 특유의 완곡 화법으로 담담히 앨범 발매 소감을 전했습니다. 5월의 행복을 위해 불행한 밤들을 보내겠다며 글을 마무리한 성시경은 오는 21일 정규 8집 시옷으로 팬들을 만날 채비 중입니다. 그가 보낸 불행한 밤들이 10년을 기다 기다린 팬들의 밤을 행복으로 채워줄지 너무도 궁금하네요. 지금 당신이 입덕한 그 가수, 그 아이돌과의 옛 대화를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지혜의 에필로그.